변비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청국장. 잘 익은 김치 넣고 맛있는 청국장찌개 끓여볼까요? 총각김치는 물에 한번 헹군 후 먹기 좋게 가위로 썰어주었어요. 중불로 예열한 냄비에 국물용 멸치를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. 냄비에 썰어둔 김치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. 짧은 물 850cc 넣고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. 총각 김치가 없으면 배추김치를 대신 넣어도 맛있어요. 두부, 양파, 청양고추, 대파 모두 1cm 너비로 작게 썰어줍니다. 김치가 부드럽게 익었으면 청국장, 두부, 대파, 청양고추, 양파를 넣고 더 끓여줍니다. 고춧가루 한 작은술,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간을 본 후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. 김치를 익힌 후에 청국장을 넣고 살짝 끓이는 게 포인트예요. 살캉살캉 식감 좋은 총각김치와 구수한 청국장이 만나서 탄생한 총각김치 청국장찌개. 구수한 청국장찌개를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이에요. 여러분들도 청국장찌개 꼭 끓여서 드셔보세요.